안녕하세요. 영영이의 방가후 영영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전자석 만들기 실험을 해볼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석의 성질을 띠진 않지만 전류를 흐르면 잠깐 동안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전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험의 재료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재료는 볼트예요. 선생님은 볼트를 좀 특수 볼트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지름은 1cm, 그 다음에 총 길이는 15cm인 볼트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 재료는 전선이에요. 전선은 길면 길수록 많이 감길 수 있어서 좋은데, 선생님이 준비한 전선은 총 길이가, 와, 그쵸? 2m 정도의 전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위치예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집게가 달려있죠? 이 집게가 달려있는 건 나중에 전자석을 만들고 연결을 할때 양쪽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집게가 달린 스위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건전지예요. 건전지를 넣어 스위치 안에 넣어서 전자석이 정말 잘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 준비물은 클립이에요. 클립은 나 전자석을 다 만들고 나서 정말 자석의 성질을 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클립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준비물은 빵끈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 빵끈은 여기 보면 볼트와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감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전자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전선을 볼트의 길이만큼 손으로 잘 잡아준 다음에 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빵끈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전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게 묶어주는데 혹시 잘못 묶겠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고정시켜 놓은 전선을 돌돌돌 감아줄 거예요. 이때 감을 때 처음에 이제 빼놓은 전선은 옆으로 손으로 살짝 돌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촘촘하게 꼼꼼하게 감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감기 어려울 때는 선생님처럼 길게 감았다가 위로 쭉 밀어서 당겨주고 길게 감았다가 위로 쭉 밀어서 당겨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다 감아주면 됩니다. 짜잔! 선생님이 볼트에다가 전선을 다 감고 양끝을 고정시켰어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를 할게요. 아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스위치에 이제 건전지를 끼워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전지 끼우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여기 보면 스위치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고 건전지에도 더하기 빼기 표시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은 방향에다가 놓고 건전지를 하나씩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지까지 스위치에다가 다 끼웠고요. 근데 친구들 여기 보면 스위치에 이렇게 똑딱똑딱 뭐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스위치를 끼고 끌수 있는 표시예요. 자, 스위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막대 비슷한 쇠막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스위치를 자동으로는 아니고 스위치를 키고 끌수 있게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쇠막대가 내려가 있으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 있으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험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조절해서 스위치를 끼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만든 전자석이 정말 자석의 성질을 띠는지 궁금하죠? 자, 선생님과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보러 갈게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지금은 스위치에 여기 쇠막대가 위로 올라가져 있으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색깔은 상관없이 양쪽에 하나씩 집게로 전선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전자석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클립이 안 붙을 것 같죠? 한번 선생님도 붙여볼게요. 정말 안 붙네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의 세막대를 내려서 스위치를 켜볼게요. 이게 전자석이 완성된 거라면 클립이 붙어야 되는데 정말 붙을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개를 붙여볼게요. 정말 자석에 힘이 생겨났나 봐요. 클립이 잘 붙죠? 그럼 이번에 여러 개의 클립도 붙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오, 이거 보여요? 선생님이 준비한 클립을 모두 붙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전자석 만들기 실험 재밌게 잘 봤죠? 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전자석 만들기는 너무 갑자기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스위치에 수세막대를 올려서 스위치를 끄고 그다음에 전선과 집게에 연결시킨 부분을 집게를 빼서 꼭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뜨거워져서 스위치 단자가 녹을 수도 있고 손에 약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꼭 그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을 알려줄게요. 전자석의 세기가 세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세지냐면은 선생님은 이만큼의 에나멜선 전선을 감았지만 전선을 더 많이 감거나 아니면 여기 전선에 보면은 전선 안에는 작은 에나멜선들이 여러 가닥이 있어요. 이 에나멜선이 많아서 전선이 더 두꺼워지면은 전자석의 세기가 더 세진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실험 같이 해줘서요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실험을 들고 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